변호사님, 그럼 강간 시도 중 가족들에게 잡혀서 못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성준호입니다. 3년 전에 이와 같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거리에 이쁜 여자가 있는데요. 어느 한 남자가 흑심을 품고 다가갑니다. 이때 그 옆에 있던 여자의 가족이 나타나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유명한 간간 미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질문 주신 분은 이때의 미수가 장애 미수, 중지 미수, 블루 미수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3년 전에 올린 영상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미수에는 중지 미수, 장애 미수, 블루 미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 미수는 결과 발생은 가능했으나 외부적 사정에 의해서 실패로 끝난 경우이고요. 중지 미수는 결과 발생은 가능했으나 스스로 내부적인 반성, 동기에 의해서 중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블록 미수는요, 애시당초 결과 발생은 불가능하였으나 당사자가 인식한 사정만으로 판단했을 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기를 치려고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 사기꾼이야! 라고 알려주는 바람에 사기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장애 미수가 되는 거고요. 사기를 치려고 했는데 사실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 미수가 됩니다. 상대방을 속이려고 막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일본인이어서 우리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블록 미수가 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흑심을 품고 다가가는데 가족이 나타난 경우에는 외부적 사정에 의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되잖아요. 가족이 나타났다는 외부적 사정이 아니었다면 결과 발생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스스로 중지한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강간의 장애 미수가 되겠습니다. 처벌은 임의적 감경으로 되겠고요. 이 영상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키워드로 보시고 계실 겁니다. 강간,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어떤 부분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